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은 이것도 쌤이 그냥 얘기하는 대로 하면 되고. 자, 봅니다.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맞지? P면 Q이다가 참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참일 때 쓰는 말이야. 자, 이때 참일 때 두 줄 쓴다. 지금 웬만한 책이 지금 안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없어서 쌤은 매번 따로 설명을 했었는데 두 줄로 들어가는 건 항상 참일 때 성립하는 거야. 한 줄은 뭔데? 참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두 줄이 나왔을 때는 뭐야? 판단하지 않아도 무조건 참이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P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냐면 편하게 생각하면 화살표 방향만 보는 거야. 내가 화살표 방향이 내가 주면 충분해서 주는 거고 받으면 필요해서 받는 거잖아.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어는 P는 이 P가 주어죠. P는 Q이기 위한 P 입장에서는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인 거야. Q 입장에서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받으면 필요, 주면 충분. 근데 둘 다 성립할 때가 있어요. 둘 다 성립할 때는 뭐라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내가 얘기했다. 두 줄은 항상 참이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참일 때 성립하는 조건이고 거기에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둘 다 성립하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실제로 필요 충분 조건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밝히는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른 건 없어요. 단, 명제의 참과 거짓을 밝히기 어려운 거는 보통 어떻게 풀어? 집합, 진리집합으로 풀든가 또는 대우를 이용해서 풀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에 대한 진리집합 관계 어떻게 푼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하면 화살표 주는 거죠. 주면 열립니다. 맞죠? 찌르면 열린다. 맞지? 맞나? 그래서 아, 이렇게 나오는 거다. 화살표 내용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죠.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받는 거죠. 맞지? 찌른 쪽이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다. P 쪽이 구멍이 뚫리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은 서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필요 충분 조건은 문제에서 똑같은 명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절대 부등식이란 파트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됐죠?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화살표의 이용법이라고 돼 있죠. 맞지? 뭐는 뭐이다, 뭐는 뭐이다 되는데 딴 거 필요 없고 하나만 봐. 주어죠, 주어. 뭐는 뭐이, 뭐가. 맞지? 주어 입장에서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자, 문제 봅니다. 문제에서 나와있는 내용 한번 봅시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 이거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화살표는 뭐하다? 받기만 받는다 이 말이야. 주면 돼, 안 돼? 안 돼. 충분 조건은 아니야 돼. 필요는 되지만 충분은 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봅니다. 1번. 첫 번째, P는 지금 뭐예요? X는 얼마? X는 뭔데요? 2. 두 번째, Q는요? X0-2X는 0이죠. PQ라고 할게요, 그냥. P, 땡땡, X는 2. 자, Q는요? X0-2X는 0. 따라서 X는 0 또는 2죠. 맞지? 자, 내용이 헷갈릴 때는 어떻게 보라? 포함관계로 보라. 자, 그러면 P하고 Q가 있으면 원소가 얘는 2밖에 없고 얘는 0하고 2니까 누가 누굴 포함합니까? 진리집합은 이렇게 포함하죠. 맞아요. 따라서 화살표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 됩니까? 이해돼요? 아, 이 화살표 보고 P 입장 보고. 자, P는 주기만 주잖아. 맞지? 맞아요? 화살표를 주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자, 2번도 봅니다. 일단 계속 보자. 2번도 봅니다. 2번은요, X, P는 X랑 Y랑 같아.
맞나? Q는요? X제곱이랑 Y제곱이 같다는 건데 정리해보면 되죠? X제곱은 Y제곱 같다는 말은 X는 Y일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Y일 수도 있다죠. 맞죠? 둘 다 루트 씌우면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풀만 붙여서 나오니까 맞니?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야? 집합으로 따지면 쌤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있으면 원소가 얘보단 얘가 더 많죠? 맞지? 이렇게 된다 이거야. 따라서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무슨 조건? 충분하니까 준다 말이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면요 P는 지금 뭔데요? 10의 양의 배수입니까? 맞죠? 10의 양의 배수 10의 배수 Q는요? 5의 배수 이거 이제 알죠? 배수집합관계일 때 우리 학교에서 했죠? 배수집합관계 배웠죠? 배수집합관계일 때는 누가 누굴 포함하는 건데? 작은 게 약수가 배수 약수관계일 때는 약수가 배수를 포함하는 거야. 따라서 5하고 10이 있으면 이거 진리집합 나타내면 진리집합 나타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PQ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얘를 포함하는 겁니까? 맞아요. 따라서 3번도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돼? 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지금 문제는 뭘 찾으라 하는 거야? 필요 조건 찾으라 했어요. 됐나? 4번 보겠습니다. 4번. P는 뭔데요? 절대값 X는 4죠. 맞지? 절대값 X는 4라는 말은 X는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입니다. 맞니? 자, Q도 계산합시다. Q는요? X제곱이 16이에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한꺼번에 적자.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4 한꺼번에 적읍시다. 자, 따라서 얘들 둘이 뭐예요, 지금? 같죠? 그러면 P랑 Q는요? 서로 서로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집합을 그냥 갖다로 포함해야 되나? 맞아요? 그럼 얘는 쌤, 주는 것도 주고요. 받는 것도 받아요. 따라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되겠습니까? 5번 볼게요. 5번은요. P는 답은 얘기했네 그러면. 맞죠? 이미 답 아니냐 된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이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은 0이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7입니다. 됐죠? Q는요? Q는 X는 7이에요. 그러면 집합의 포함관계로 나타내면 P하고 Q하고 P가 더 크죠? 포함관계는. 따라서 화살표는 찔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무슨 조건?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는다 해서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근데 결론적으로 필요 조건 묻는 거죠. 필요 조건은 답은 5번으로 나오겠죠. 됐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쉬고 찾는 거야. 자, 둘 다 0이면 두 개 더한 거는 0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자, 이거 찬 거지 찾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찬 거지 찾는 거야. 단, 이게 어휘력이 딸리면 좀 힘들어질 수 있죠. 자, 봅니다. 두 개 다 0이면 둘 다 더하면 0이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려요. 맞죠? 맞네요. 둘 다 0이면 집중해. 둘 다 0이면 두 개 더하면 돼. 이게 지금 뭔 말인데요? X도 0이고 Y도 0이지. 얘는 두 개 더한 게 0이잖아. 문제 그대로 적혀있잖아 지금. 맞지? 둘 다 0이면 두 개 더하면 0 맞죠? 그럼 얘는 맞는 말. 쌤 화살표는 맞는 말. 맞죠? 오는 거 볼까요? 오는 거는 두 개 더한 게 0이면 둘 다 0이가 1,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있죠? 맞죠? 따라서 얘는 안 돼요.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어요? 됩니까? 2번 두 집합의 A에 대하여 A교 집합 B가 A합 집합 B에 포함되면은 A와 B는 같대. A교 집합 B가 A합 집합 B에 포함되면은 무조건 AB가 같대요. 맞는 말이야? 이게 뭐 그냥 당연히 맞는 말 아니야 이거 원래는. 얘 말이 얘만
이 명제가 맞는 말이 아니고 요거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 교집합 B는 A 합집합 B 안에 있는 거죠.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그래프로 본다면 이 벤다그램으로 본다면 A랑 B는 같아요. 다르죠? 가는 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거 볼까요? 쌤, 두 개가 같으면 A랑요, B랑 같은 벤다그램이면요, 두 개 더한 거와 두 개 공통인 거는 같죠? 서로 같은 거는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집합에서는. 따라서 화살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는 성립합니다. 맞니? 그럼 얘는 받으니까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죠. 자, 3번. 외우세요, 이거. 3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는 X는 0이고 Y는 0이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어요? 한 생각해보면 알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는 둘 다 0 될 수밖에 없어. 제곱하면 무조건 음수 나오니까. 양수 나오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맞지? 두 개 더해서 연결하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내가 외우라는 건 이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 이것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세 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도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거 세 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니? 요거는 표시해놓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쓰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3번은 조금 알아놓으시고요. 다음은 봅니다. 자, 절대값이 나왔어.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문제 정리할 때가 약간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봐. 절대값이 나왔으면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풀어도 되는데 제곱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이거 제곱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제곱 이용하면 자 양변 다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은 그냥 갈로로 봐도 되죠. 제곱하면 그럼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제곱이죠. 는 얘 제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y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통틀어서 곱한 거니까 이 절대값 x 절대값 y 아니 자 이거고 플러스 y제곱 되죠. 자 어차피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y입니다. 어차피 부호 상관없죠. 숫자 곱하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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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면 2도 약분할게요. 2도 약분하면 xy는 절대값 xy가 돼요. 이건 항상 똑같습니다. 숫자 집어넣으면 알죠. 어차피 곱하기니까 곱하고 부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얘가 얘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개 곱한 게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맞죠?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음수는 나올 수가 없고 xy의 부호가 같게 되라고 하면 양수 아니면 얘는 0도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x가 y보다 xy가 0보다 크다는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비교하면 얘는 이놈이 이놈보다 더 크죠. 그럼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날아가게 돼. 맞죠? 화살표가 이렇게 날아가면 얘는 무슨 조건이라고 해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얘는 말로 합시다. 한 각이 60도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자 각이 한 개가 60도라고 정삼각형이 되진 않습니다. 맞죠? 30, 60, 90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정삼각형이면 한 각은 무조건 60도죠. 그래서 얘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날아가요. 됐니? 그러면 쟤는 주어 한 각이 60도다는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 되겠죠.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봅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 x 플러스 3은 0보다 아니 0이 아니다 이면 x제곱 플러스 3에 x 플러스 27도 0이 아니다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했죠. 그럼 주어부터 판단해야 돼. 항상 그러면 주어가 얘죠.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요거죠.
얘이면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확할 필요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맞니? 근데 이게 지금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식이 좀 귀찮죠. 그럴 때는 어떻게 풀자? 대우를 이용해서 풀자 이거. 자, 얘 대우 이용해서 풀게요. 대우 이용하면 인원과 인원의 대우는 위치 바꾸고 뒤집는 거야, 맞지? 위치 바꾸고 뒤집는 거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 뒤집으면 부정하면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네. 쌤, 얘는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다. 따라서 풀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이고요. 9a는 36이고요. a는 4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쌤, 요걸 보기 좋게 이걸 p라고 볼게요. 자, 얘를 q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있자.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q이다 라는 말은, 여기서 주어는 누가 주어냐면, 이놈이 주어죠. 앞에서 봤지만 뭐 이기 위한이라고 나온다면 그거는 P는 뭐 이기 위한, 주어는 뭐 이기 위한이 아니야. 따라서 얘가 주어가 아니고 얘가 주어예요. 그럼 내가 이걸 식을 적으면 어떻게 돼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Q,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맞지? 미안합니다.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따라서 R 입장에서는 P한테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되죠. 화살표. R이 충분하니까 주죠. 자, 이거 자 수직선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범위가 나오면 무조건 수직선이죠. 그럼 지리 집합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Q, 얘는 대문자 P, 얘는 대문자 R. 그러면 지리 집합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맞지? 자, 수직선 정리한다. 수직선 정리하면 가장 작은 P는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입니다. 자, 요게 P예요. 자, 얘는 색칠하고 P. 지금 다 색칠되어 있다. 다 낮춰있기 때문에 좀 쉽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Q는요, 얘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Q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Q는 A 그리고 여기는 6 해서 어떻게 돼요? Q죠. 그 다음 R은요 B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B 4 닫혀서 어떻게 R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금방 나와버렸죠. 수직선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게 B는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죠? 둘 다 색칠되어 있으면 됩니다. 색칠을 못하는 경우는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경우 말고 다 색칠할 수 있다. 그러면 바깥쪽이 닫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색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B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B가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맞죠?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A는 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공통잡아도 얘예요. 됐니? 이럴 때 A의 최대값이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값, A의 최대값은 1이고요. B의 뭐 최소값이죠. B의 최소값은 1이죠.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 알았기 때문에 답은 2입니다. 그 다음 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봅니다. 집합이 있는데 두 조건 PQ에 대한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답니다. 이때 나피는 나큐이기 위한 필요는 하지만 충분은 아닌 것. 일단 진리집합부터 바꿔봐야 되죠. 얘는 P의 여집합이에요. 얘는 Q의 여집합입니다. 근데 봐봐, 얘가 지금 화살표를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은 아니기 때문에 받기만 받는 거야. 맞지? 받기만 받는 거니까 화살표가 찔린 쪽이 열립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내가 대우도 써볼게요. 이 명제의 대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일로 오고 이거 일로 오고 부정이죠. 그러면 Q 받고 P 맞죠? 이것도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Q
P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나 이거나 똑같지만 10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보기 좋게 내가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 입장에서 본다면 Q 안에 P가 있어야 되니까 Q, P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안에서 맞는 거 찾아라 했기 때문에 일단 답은 그냥 눈에 바로 보이네요. 1번, 2번 당연히 성립 안 하고요. 3번 이것도 당연히 성립 안 합니다. Q의 여집합을 다 포함할 수는 없어요. Q는 P의 여집합을 다 포함할 수는 없어요. P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 있으니까. 세 번째, 3번, 4번 똑같은 말이고 5번은 P랑 Q가 아닌 거랑 P랑 Q가 아닌 거랑 합하면 요 도넛 모양이 5 빼고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자, 내 조건. 자, 얘도 어느 정도 알아놔야 됩니다.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얘도. 자, 봅니다. 일단 문제 상황을 해볼게요.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S는 R한테 줘야죠. 그 다음에, 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얘는 Q한테 받아야죠. 그 다음, 나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했다. 그러면, 자, 요거 세 개를 이제 이어야 돼요. 묶어서 이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예, S는 R이죠. 맞지? S는 R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대우 써보자. 각각의 대우도 다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대우 쓰면요. 나 Q는 S한테 주죠. 그러면 얘가 맞는 말이니까 얘가 맞는 말이고 그러면 S 앞에 지금 나 Q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대로 쓰면요. 나 Q는 받아요. 누구한테? P한테. 그러면 얘는 받아요. P한테. 자, 요게 연관정돼 있는 거죠. 자, 실제로는 요거 풀어내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단, 이 명제와 똑같은 대우도 구해야 돼요. 대우 구하면 나 R이면 다시 얘로 오면 나 S이고 그 다음에 얘로 오면 Q이고 또 나 P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요제 요거 읽으면 끝납니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R한테 받는데 P는 R한테 충분 조건이니까 주는 거죠. P는 R한테 허세를 주고 있죠. 맞지? 그래서 얘는 맞는 말입니다. 니은 R은 나 Q한테 받는데요. 필요 조건이니까. R은 나 Q한테 받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P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와요. P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P가 지금 S한테 받고 주고 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P는 S한테 주기만 주고 있죠. 이게 지금 틀렸는데 만약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요. 이런 형태가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P는 누구한테? Q한테 줬어요. 근데 Q는 다시 R한테 줬어요. R은 다시 S한테 줬습니다. S는 다시 P한테 줬어. 요런 형태, 순환하는 형태가 됐을 때 필요 충분이 되는 거죠. 왜냐? P는 S한테 줄 수 있고 S도 P한테 줄 수 있으니까 SP 위치만 못하면 주고받고죠.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순환 모양이 없죠. 순환 모양이 없기 때문에 필요 충분을 성립을 못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